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일단 지금은 부호만 말해보래. 부호만. 그러면 잘 봐. 각도를 다 잘 표시해야 돼. 첫 번째 380도? 380도. 380도면 한 바퀴 돈게 360도잖아. 여기서 20도 더 가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여기가 20도가 되겠지. 그럼 이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봐. 자, 요렇게. 수선의 반을 하나 내리는 거야. 수선의 발을. 그런데 사실 수선의 발을 어디에서 내려도 세 개가 다 닮음이야. 알지? 보여?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다 닮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길이는 다르겠지만 길이의 비는 어때? 어차피 똑같아. 자, 그래서 아무 점이나 잡아도 돼. 자, 그럼 20도에 아무 점에서나 이렇게 수선을 하나 딱 내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고. 다시 한번 그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 그게 R이야. R은 길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 R을 가지고 코사인 20도는 R분의 뭐? X좌표다. 미안. X좌표. 그러니까 요거 빗변분의 X좌표. 코사인. 사인은 빗변분의 Y좌표. 사인 20도는 R분의 Y야. 그 다음에 탄젠트 20도는 뭐분의 뭐야? X분의 Y지. 좌표를 볼게. 야, 여기 좌표를 한번 봐봐. X좌표랑 Y좌표가 다 양수냐 음수냐 여기 지금. 뭘로 보여? 양수인 거 보이지? 일사분면이니까 X좌표, Y좌표 다 양수잖아. 맞아? 그래서 플러스하고 플러스야. 부호가. 맞니? 그 다음에 요 R은 무조건 길이이기 때문에,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양수야. R은 항상. R은 무조건 양수야. 그러면 R분의 X는 R이 양수고 R은 무조건 양수고 X가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일사분면이니까 X는 플러스 맞지? 그럼 R분의 X는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양수. 이렇게 이제 부호만 따지란 얘기야. 됐어? 그 다음에 사인 20도는 물론 지금 사인 380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380도나 20도나 똑같은 거니까 동경이 도착 지점이 똑같잖아. 사인 20도는 R분의 Y인데 Y좌표도 양수니까 R분의 Y는 양수야 음수야? R은 무조건 양수랬지. 근데 지금 Y가 양수야 음수야? 지금 이 점에 Y좌표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R분의 Y도 양수가 되는 거지. X분의 Y래. 야 봐봐,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상태잖아. 그럼 X분의 Y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동경만 잘 표시하면 돼. 각도만 잘 표시하면 돼. 자, 또 하나 해보자.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야.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2파이가 딱 한 바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6분의 12파이. 요게 2파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네. 맞냐? 근데 내가 요렇게 마이너스 6분의 2파이를 빼서 쓴 이유가 이게 마이너스 2파이잖아. 그러면 그냥 거꾸로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얘만 잘 표시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근데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몇 돈지는 계산해봐야지. 파이에다 몇 도 대입하면 된다고? 파이에다가 180 대입하면 돼. 근데 6분의 파이가 30도거든. 6분의 그러면 350은가 150도야. 근데 마이너스 쪽으로 150도니까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150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쟀을 때 이래야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지. 마이너스 150도 맞아? 요 상태야. 그러면 그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찍으면, 자, X좌표는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지금 이 상태에서 얘 이 점은, 이 점은 0보다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Y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위아래를 따져있는데 이 새끼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음수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는데 R은 무조건 양수라 그랬지. 맞아? 그러면 그대로 해볼게.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이거는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0보다 커 작아? R분의 코사인은 R분의 X인데 X좌표가 음수잖아. R은 양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인 거지. 잘했어. 그 다음에 코사인, 아 사인, 이번엔 사인이지. 사인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는 0보다 어때? R분의 Y. R분의 Y. 틀리면 어때? 얘기해봐. 0보다 작은 거 맞지? R은 양수고. R은 무조건 양수고. Y가 음수니까 R분의 Y는 당연히 음수지. 맞지?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는 X도 Y도 지금 둘 다 음수지. 그럼 탄젠트는 X분의 Y잖아. 양수야 음수야? 양수 맞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되잖아. 이렇게 부호만 잘 따지면 된다. 그러니까 동경을 표시한 다음에 각도를 표시한 다음에 아무 점이나 찍은 다음에 이게 몇 사분면인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 각이지만 사실은 따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560도만 표시하면 되는데 560도.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720도 더하기 160도 이렇게 하자고. 일반각처럼. 그 즉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60도. 그럼 얘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거꾸로 두 바퀴 돌고 플러스 160도예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은 뭐 금방이지 뭐. 거꾸로 두 바퀴 돈 건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돼. 160도만 표시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갔을 때가 180도니까 160도면 요 정도 되겠네. 이 사분면. 그럼 부호만 표시하자. 부호만. 부호만. X좌표. 여기 있는 점은 X좌표는 양수냐 음수냐? 오른쪽 점이야 왼쪽 점이야? 왼쪽 점이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이거 위쪽 점이 아래쪽 점이야? 위쪽 점이니까 Y좌표는 플러스 됐네. 그러면 코사인은? 코사인은 R분의 X잖아. 그치? 코사인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560도. 요거는 R분의 X니까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왜냐면 R은 무조건 양수인데 지금 X가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560도는 그러면 R분의 Y잖아? 0보다 커 작아? 자 R은 양수고 아니 R은 무조건 양수고 Y도 지금 양수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560도는 X분의 Y잖아? 근데 X의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고 Y의 부호가 플러스잖아. 그럼 0보다 커 작아? 작지. 됐지? 그 다음 5분의 18파이. 야 근데 네 이름 나와서 자다가 반짝했다는 거는 문제 풀면서 졸았다는 얘기 아니면 자면서도 이걸 봤다는 얘기야? 아니 그때 졸리긴 했는데 아닌데 그 상황이 제가 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부르는 그 아. 그러니까 졸다가 또 그 상황을 또 만난 거야? 그러면 간부가 해주겠다. 중서야 일어나 이 새끼야.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 중간에 내가 라임을 넣어줄게 중서야. 그럼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알았지? 자 오케이. 5분의 18파이는 뭐 똑같아. 이것도 5, 3, 15니까 5, 20에서 5분의 10파이 더하기 5분의 8파이. 5분의 18은 내가 왜 떼어내냐면 2파이니까. 2파이 더하기 5분의 8파이만 얘가 쓰면 되겠네. 5분의 8파이는 몇 도야? 파이 대신에 180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5, 3, 15, 5, 6, 30, 36도에다 8이야. 8, 6에 48, 8, 3, 24. 288도네? 288도? 288도 말이 됨? 288도. 계산 틀렸어? 288도 맞지? 그치? 288도 맞아? 자 그러면은 288도니까 있잖아. 여기가 0도니까 이게 270도니까 288도면 여기네. 여기. 그치? 그럼 이건 X좌표는?
X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Y좌표는? 됐네. 그럼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양수야 음수야? 그치, R분의 X니까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사인 5분의 18파이는 0보다 R분의 Y니까 음수. 탄젠트 5분의 18파이는 X는 양수고 Y는 음수니까 0보다 작지. 됐지? 그 두 개를 만족하는 그런 사분면을 구하래. 그럼 보자. 코사인 세타가 음수래. 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지. R분의 X가 음수다 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X가 마이너스면 R은? 플러스. 만약에 R과 X가 그냥 문자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냥 R과 X는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게 삼각함수기 때문에 R은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R은 무조건 양수로 정해진 거란 말이야. 그러므로 X가 음수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코사인 세타가 음수라는 건 X좌표가 음수라는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랑 여기다. 왼쪽 점들. 맞아? 2, 3, 4분면.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0보다 크대. 잘 봐. 이게 X분의 Y거든. 근데 이미 X의 부호가 음수인 게 나왔어. 근데 이게 0보다 크대. 이 전체가 플러스여야 돼. 그럼 Y의 부호는 당연히 뭐여야 돼? Y도 음수여야 되지. 그러니까 Y가 음수인 건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 여기랑 여기잖아.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몇 사분면밖에 없다? 3사분면밖에 없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똑같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음수래.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뭐 둘 다 양수 음수 다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때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라고 쓰면 돼. 다르다. 오케이? 그럼 잘 봐. 잘 봐. 일단 사인 세타가 양수인 사분면이 어딘지 보자. 사인 세타는 이게 R분의 Y잖아. 그럼 R은 양수로 정해져 있잖아. 그럼 Y값이 양수면 사인 세타는 당연히 양수겠네. 맞아? 그럼 Y값이 양수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야? Y값이 양수면 0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1사분면 2사분면이지. 맞아? 그래서 아까처럼 흰색으로 표시해볼게. 그 다음 두 번째 빨간색으로 해볼게.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지. R분의 X인데 사인 코사인 지금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 부호가. 그럼 봐라. 결국은 R분의 X하고 R분의 Y하고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R의 부호는 무조건 어때? R의 부호는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니까 X와 Y의 부호만 다르면 되지. 맞아? 그럼 X가 플러스일 땐 Y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이거 찾으면 되지. 그럼 X가 플러스이고 Y가 마이너스인 사분면을 찾으면 X가 플러스면 오른쪽 점이지? Y가 마이너스면 여기네. 아래. 그래서 몇 사분면? 4사분면. 이게 답이야.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 X가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야. X가 마이너스면 왼쪽 점이고 Y가 플러스면 위쪽 점이니까 여기가 답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이 답이야. 알겠니? 세타가 4사분면 각이라는 거는 좋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래. 야, 잘 생각해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면은 일단 도형을 그려보면 이게 5분의 4란 얘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길이가 5고 길이가 4다 이렇게 말할 순 없지. 맞지? 10하고 8이어도 5분의 4잖아. 10분의 8도. 맞지? 그래서 5와 4의 같은 숫자를 곱해준 게 실제 길이가 될 거야.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5K, 4K라고 쓸 거야. 실제 길이는. K값은 얼마인지는 몰라. 그럼 5K, 4K면 얘는 몇 K인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4K의 제곱 더하기 뭐시기의 제곱이 얼마? 5K 전체의 제곱이잖아. 그럼 16K 제곱 더하기 네모의 제곱은
25k제곱 넘어와. 그럼 네모의 제곱은 9k제곱 됐네? 그럼 네모는 뭐가 되는 거야?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3k가 돼야 되는데, 야, 길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냐? 없잖아. 그래서 3k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길이의 비는, 여기가 세타인데 길이의 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4대 3대 5가 되는 거다. 길이의 비는. 알겠지? 4k 3k 5k니까. 근데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고려. 그럼 구하면 되잖아. 사인 세타 5k분의 3k.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이거지? 5분의 뭐야? 4분의 3. 끝이야. 그렇지?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래. 이것도 해볼게. 탄젠트 세타 3분의 1. 3, 1. 그럼 3K 대 1K가 되겠지.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루트 3K 전체 제곱 플러스 K 제곱. 그럼 루트 10K 제곱 그 다음에 루트 10K 이렇게 되겠지. 루트 10K 맞아? 여기 루트 10K야. 여기가 루트 10K 이렇게. 자, 그러면 시컨트 세타? 야, 잘 봐. 시컨트 세타는 뭐의 역수야? 약수할 때 코가 없는 건 코를 붙여주고 코가 있는 건 코를 뗀다고 했잖아. 시컨트는 모자 없지, 코가 없지. 그러므로 코를 붙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 코시컨트 세타. 마찬가지야. 코시컨트 원래 코가 있으니까 그것의 역수는 뭐? 코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사인 세타분의. 됐어?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 코사인 세타는 뭐야 지금? 루트 10분의 3. 그래서 뒤집으면 3분의 루트 10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코시컨트 세타? 사인 세타분의 이거는 사인 세타 사인. 사인 루트 10. 루트 10K분의 K. 루트 10이지 이거는. 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 분의 1인 거지. 그래서 루트 10이 되는 거지. 네. 근데 문제 3, 4분면의 각이라는 게 뭔 상황이냐고. 헐, 미안해. 그걸 안 써먹었네. 제길. 그걸 안 써먹었어. 그러면 안 돼. 위에 것도 잘못했네. 미안해. 왜냐면 4, 4분면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음수 나오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 미안해. 지금 이제 하나의 길이의 비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길이의 비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푸른 대로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걸 4분면에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4분면에다가. 그러면 사인,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 첫 번째 거부터 다시 해볼게. 지금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R분의 X가 5분의 4지? 코사인 세타가. 그러면 R이 5K이고 Y가 4K네. 여기, 여기가 5K. 그 다음에 X니까 잠깐만. 4, 4분면이지? 참, 4, 4분면. 4, 4분면. 미안. 4, 4분면 이렇게 빗변이 5K야. 그 다음에 R분의 X가 4K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4K이지. 맞아? 그래야 X좌표가 5분의 4가 나오잖아. 그 여기가 3K인 건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좌표가 음수이므로 4K가 마이너스 3K가 되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그럼 이거 가지고 하면 돼.
사인 세타는 R분의 Y니까 R분의 Y. OK분의 마이너스 3K.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지. 그치? 구한 거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아니야. 구한 거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X분의 Y. 좌표를 봐봐. X좌표는 4K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3K이잖아. 그래서 X분의 Y를 한 게 탄젠트 세타니까. 구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아니라 그냥 4K하고 마이너스 3K를 4K분의 마이너스 3K 이렇게 해서 구한 거지. 이해돼? 자, 아래 것도 마찬가지야.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일 때 3, 4분면의 각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 되면서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래. 그럼 시컷 세타고 코시컷 세타 값을 그려 그랬어. 근데 3, 4분면을 보면 이게 X도 Y도 다 양수잖아. 그치? 3분의 1이라는 건 이거지. 요게 3K. 요게 K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좌표는 어떻게 돼? 좌표는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야. 좌표는. 이해돼? 그 나머지 할 수 있겠지. 시컨스 세트랑 코시컨스 세트랑 구해봐. 뭐의 역수인지도 잘 생각해보고. 여기 지금 반지름이 1인 단위 원이 하나 있다. 진짜 대박. 원을 너무 잘 그렸어. 원 위에 점을 하나 잡아볼게.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해서 이렇게 1이야. 근데 잘 봐라. 이때 X좌표 Y좌표를 요 세타를 가지고 중심각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 왜냐면 잘 봐라. 내가 높이를 별표라고 해볼게. 높이를. 그러면은 사인 세타를 이거잖아. 이거분의 이거. R분의 별표 맞아? R분의 별표. 근데 지금 R이 반지름이 얼마라고 하고 내가 그렸어. 애초에 반지름이 1이라고 정해놓고 그린 거거든 지금. 맞아? 그러면 사인 세타는 R이 1이니까 바로 뭐랑 똑같은 거야. 그냥 별이랑 똑같은 거지. 근데 이 Y좌표 자체가 이게 Y좌표 자체가 사인 세타야. 마찬가지의 결과로 1분의 요거 그게 코사인 세타잖아. 코사인 세타 맞아? 빗변분의 X 코사인 세타잖아. 근데 네가 봤을 때 R분의 이번엔 여기를 세모라고 할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세모인데 R은 얼마야? 여전히 처음에 내가 얼마라고 하고 그렸어. 저거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 1짜리 원이라고 하고 그렸어. 오케이? 그래서 R이 1이란 말이야. 그럼 코사인 세타가 바로 뭐가 돼? 그냥 세모가 된다는 거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좌표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 원래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써야 되는데 R이 1이니까 지금 코사인 세타 그냥 사인 세타라고 그냥 써진 것 뿐이라고. 오케이? 근데 생각해봐.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X 공부하는 거에 제곱 더하기 여기 지금 보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지금 얘가 얼마냐? 1이지. 그러므로 이거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이거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항상 1이라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오케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런 거야.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사인 세타 이건 알지만 이걸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1인 나온 거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지금 저기 보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한 거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9분의 1이 되는 거지 뭐. 1 넘어오면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8. 오케이? 이렇게 풀면 돼. 그 다음에 코시컨트 세타 더하기 시컨트 세타. 코시컨트는 사인 세타 분의 1, 시컨트 코사인 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이걸 두 개 더하면 뭐밖에 못해? 통분밖에 못하지. 통분하면 이렇게 돼있다고. 맞아? 그러면 되잖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도 알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값도 알잖아. 오케이? 이해돼? 자 위에 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 보면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거. 즉 여기랑 여기 각도가 같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항상 1이야.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은. 근데 구하라는 게 지금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양변을 제곱해보면 좌변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게 우변 제곱한 게 9분의 1이지. 그런데 요만큼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1. 1로 넘겨. 그래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9분의 1 빼기 1이니까 9분의 1 빼기 1이니까 9분의 1 빼기 9분의 9지.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는 거고. 자 2로 나누면 4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4가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 분의 1이지.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1이지. 이걸 구하라는 거야 실제로는. 그럼 통분해야지 뭐. 통분 사인 세타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여기다가 사인 세타 여기다 사인 세타 곱해줘가지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통분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그럼 아까 구한 게 요게 마이너스 9분의 4였고 그 다음에 위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었지. 그러면 요게 분모고 요게 분자야. 그래서 12분의 9 물론 마이너스 있고 3으로 약분하면 3, 4, 12, 3, 3, 9 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답인 거야.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일 때 양변 제곱해주면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우변 제곱한 게 요거 제곱한 게 2분의 1이야. 그럼 얘가 아까 1이라고 그랬지? 이만큼 1이야. 1로 넘어오면 2분의 1 빼기 1이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이것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2로 나눠줘. 2로 이렇게 2로 나눠줘. 2분의 1을 곱해주라는 얘기지. 또 그럼 좌변은 뭐가 되고 곱하기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야.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아니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4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럼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라고 여기서 했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의 제곱은 2분의 1이야. 그 다음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값이 아까 얼마였어? 4분의 1 구했지. 4분의 1 요게 4분의 1이거든. 그래서 플러스 4 곱하기 4분의 1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1이지. 2분의 1 더하기 1은 계산하면 1이 2분의 2니까
최종 답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할 수 있겠지?